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.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. 청각장애인들이 수어 통역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의료기관을 꼽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. 국립국어원이 농아인의 날을 맞아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92.5%는 병원에서 가장 원하는 의사소통 지원으로 수어가 가능한 직업 배치를 꼽았습니다. 또한 한국수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 이 수어 교원 양성과 수어 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. 한편 국립국어원은 이번 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올해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이후 한국수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음 기사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접수를 오는 6월 21일까지 받습니다. 시청각장애인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선택해 시청을 돕는 TV인데요. 이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번 2차 신청은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만 원의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맞춤형 TV를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기사입니다. 제3회 오티즘 박람회가 오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 오티즘 엑스포는 사전 등록 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발달장애 복지, 교육, 치료, 예술 관련 국내외 100여 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.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 오티즘 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